북쪽 9km 지역에서 더 이상 이게 우리나라가 지진과 쓰나미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예전과 비교해보면 지진에 관련된 영화 해운대와 일본 침몰입니다. 우리 과학 쪽에서 하는 지진 예측은 그런 예측이 아닙니다. 정말 쓰나미의 완벽한 안전지대냐면 또 그런 식으로 또 마음을 놓을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. 해운대 쓰나미가 덮친다 이런 설정 자체가 너무나 아찔한데 한국 관객에게는 더 현실감 공포로 다가와서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. 리얼하게 느껴졌고요. 그거 되게 무서운데? 일본 列島 완전히 침몰するということが明らか.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정말 파격적인 설정이죠. 저렇게 나라가 다 사라지는 상황이 되면 도대체 어떤 기분이 될까?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길까요?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 긴급 배낭 생존 배낭 생존 배낭 구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.